저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정말 중요한 그 본질적인 문제는 그 금투세 안에 있는 배당 소득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월호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게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 그런 건 하나도 안 해주면서 세금만 내라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강력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어요.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야 이제 밸류업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이제 금투세 시행되면은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재앙 오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중에서 돌고 있는 거는 단순히 된다 안 된다 하자 안 하자 찬성 반대 이렇게 패가 딱 갈라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안 했으면 좋겠죠. 금투세. 예, 금투세 안 했으면 좋겠고 누구보다는 제가 진짜 안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불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찬성 반대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입장에서가 아니라 앞서 그 1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경제라는 게 사회 전체적인 효용이 최대로 되는 것, 사회 행복감이 최대로 되는 게 경제라면 이런 어떤 사회 전체의 경제 행복을 위해서 이런 세금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본시장 전체에 대한 그 효용을 가장 높이려면 세금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금의 금투세에 대한 논란 폐지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저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정말 중요한 그 본질적인 문제는 그 금투세 안에 있는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 시작되는 그 금투세법은 완전 기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뭐 원천징수하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하면 다른 나라에 없는 뭐 듣보잡 그 금투세가 생기는 거예요. 아, 한국에 이번에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게? 그 가장 큰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배당 소득세는 이자 소득세하고 같이 그 금융 소득 종합과세 그게 포함이 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나라가 없어요. 배당 소득은 그 뭐 미국, 일본, 유럽 모든 나라들이 금투세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분리과세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배당 소득하고 주가 그 자본 손익 그거하고 같이 포함을 시켜서 세금을 물리는 게 금투세의 기본적인 성격이에요. 아, 투자해서 돈을 번 거는 투자해서 벌었으니 투자 세금으로 따로 걷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 차익도 투자해서 얻은 거고 사실 배당이라는 것도 투자했던 그 기초 자산에서부터 나한테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이자하고 합산했어. 이자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자도 그 어떤 금융 소득세는 분리시킬 수도 있고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좀 예금은 그 어떤 위험성을 가진 금융 투자 상품하고는 다르잖아요. 아, 분리가 돼 있죠.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 이 차이도 있듯이. 그래서 저는 이자 소득세는 따로 금융 소득 종합 과세에 넣어도 되지만은 주식 그 위험 자산인 채권이나 그리고 주식에서 나오는 이런 배당 소득 이거는 당연히 금투세로 넣어서 분리 과세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 배당 소득이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지금 이렇게 종합과세로 포함이 돼 있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나요? 있습니다. 있죠.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저기 그 법을 만들고 이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좀 정신 차리고 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상 국회의원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하고 대담을 했거든요. 관심 없고 모릅니다. 그래서 화가 자꾸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화를 어떻게 지금 아까 어떻게 화를 얘기를 해서 풀으셔야 돼요.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당 소득세가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면 대주주가 배당 소득을 안 하고 싶어지죠. 배당을 안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배당을 안 하고 싶어요. 본인들은 막 거의 절반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니까. 그렇죠. 사실 이중과세도 이런 이중과세가 없죠. 법인세를 냈고 법인세를 낸 법인
네, 대주주 입장에서는 나는 법인세도 냈는데 그래서 배당을 좀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거기서 절반을 또 띄워서 세금을 내야 돼. 네. 이러면 이중과세도 이런 이중과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법인 대주주 배당하면 반이 날아가니까 네. 그냥 계속 유보하는 거죠. 네. 그 유보하기 때문에 계속 그 유보된 그 때문에 자산은 증가하고. 네, 그리고 자본이 증가하면 자본 이익률은 떨어지는 거고. 자본 ROE가 떨어지는 네. 거죠. 네. 그게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ROE가 너무 낮은 이유가 그 배당을 너무 적게 해서 자산만 커지고 수익은 그만큼 안 오르고 네. 이런 식의 기업들이 너무 많고 이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이죠. 그리고 또 유보된 자산은 대주주가 보기에 아 이거 가지고 뭘 좀 해먹어야 되겠는데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아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버넌스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는 뭐 미국처럼 15%를 하던 그런 분리과세로 하도록 하면 대주주가 가만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상속세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배당 다 해버려야 되겠는데 많이 해도 20% 내고 내가 돈을 받겠네 해서 배당을 더 증가시키는 거죠. 네. 그 논리로 따지면 요즘에 또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면 상속세를 좀 줄이자. 이게 왜냐면 법인들이 뭐 이렇게 그 좀 배당도 많이 하고 뭐 그 다음에 그러려면 자기의 어떤 대주주 권한 또는 지배력 이것들을 유지하고 싶은데 상속세를 이렇게 높게 50% 60%를 하면 자기 소유가 없어지니 아무래도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뭐라 그래야 하나? 인색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나중에 상속세하고 가장 큰 관련이 있는 네. 최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속세는 조금 과하기는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부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서준식 교수님하고 저 생각이 비슷한데 배당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에 분리과세는 이제 당근의 요소고 이 당근이라는 건 누구에 대한 당근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을 하고 있는 대주주들에 대한 당근 그 다음에 반드시 또 채찍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채찍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사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소액 주주들한테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을 개정을 해서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오래된 숙제 ROE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본이 너무 과대하게 커져서, 네. 그래서 ROE가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 자본의 선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리과세, 그 다음에 그 상법 개정. 예, 상법 개정. 세 가지 고쳐져요. 네. 사실은 네. 그 세법이 개정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 네. 상법이 개정되어야 네. 되고, 또 자본시장법. 네. 자본시장법은 사실은 한국거래소에 대한 네. 좀 그런 법률들이 좀 고쳐지면 네. 그걸 뭐 새롭게 막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고 네. 다른 나라 수준으로만 네. 좀 바꿔주고 고쳐주면 네. 그러면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네. 그냥 눈 녹듯이 네. 사라질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사실은 배당소득세는 분리과세 해주고 상법 개정은 해서 그 두 개를 페어로 엮어서 같이 해주고 물론 이건 꿈 같은 얘기입니다만 네. 그렇게 해주고 그러면 굳이 금투세를 도입 안 해도 되잖아요. 금투세를 도입하는 안 해도 네. 안 하고 하면 더 좋죠. 네. 더 좋지만은 그래도 금투세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좀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소득이 있으면 어느 정도 세금 거기 세금은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고 네. 그래서 금투세를 도입 저는 개인적으로 네.
금투세는 도입하면서 네. 배당소득세를 금투세에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세율은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는 생각을 해봤는데 법인세하고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한 2억까지가 10%고 네. 2억 이상은 한 20% 뭐 요 정도 수준이고 그 정도면 네. 다른 나라들하고도 형평성에 네. 맞는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지금 뭐 금투세라는 게 세금을 걷기 위한 방법으로 그냥 도입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이렇게 상당히 많이 반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하나 불만이 뭐냐면은 사실 한국은 구조적으로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유리하도록 판 짜여져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금투세까지 도입이 되면 뭐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그 일종의 스튜어드십도 그렇고 지배구조, 거버넌스도 그렇고 월등히 뛰어난 미국 시장하고 이제 세금이 똑같아지면 미국 시장 가지 못할 한국 시장이 있어야 되느냐. 난 그거 싫다. 하고 실제로 해외 투자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네.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상황을. 저는 세금이 제 돈을 투자하는 그 중요한 아주 그렇게 큰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 시장이 더 싸고 거기 네. 더 좋아질 것 같으면 네.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맞고 오히려 저는 미국 시장보다도 앞으로 이런 게 고쳐지면 한국 시장은 폭발적으로 그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 시장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네. 세법이 고쳐져도 이제 뭐가 수익이 더 나을지를 봐야 되는 거지 네. 뭐 그렇게만 고쳐지면 한국 주식시장의 수익률도 상당히 좋아질 거고 네. 미국 못지않게 뭐 그렇다면 why not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저도 서윤식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인 게 세금을 더 많이 과세한다고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에 다 몰려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한국 주식시장 오르면 한국 주식시장에 그 사람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다 투자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거는 그냥 갖다 붙이는 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오를 여건이 제가 봐서는 장기적으로 다 어느 정도 갖춰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2003년에서 2004년 어딘가쯤하고 지금 좀 많이 비슷한 거 아닌가. 2002년, 2004년? 2003년, 4년 정도. 야, 네. 왜냐하면은 2005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05년 1, 2월 달인가 제가 일본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주식시장이 오르기 시작했 그러니까 많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오르기 시작할 때 뭐가 많이 올랐냐면 중소형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대형주나 아니면 테마가 있는 회사들 위주로 많이 어느 정도 올라 있는데 중소형주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널렸죠. 네, 네. 그런 회사들은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데 그 당시에 뭐가 그러면은 그 중소형 기업들을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냐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렇죠. 유입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가치 돌았던 투자자들이 게, 들어오기 네, 시작했어요. 워렌 버핏이 개인 돈으로 한국의 주식을 한 20개 정도를 샀는데 어떤 기업인지 세세하게 공부하고 산 게 아니고 재무제표만 보고 골랐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중소형 기업들이 그런 회사들이 저는 많아 보이거든요. 다만 이게 못 올라가는 거는 환율이 지금 한 1,300원, 400원 높은 수준에 유지돼 있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 기업들 중에는 매수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일단 기본적으로 1,200원대가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 때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런 회사들에 많이 투자할 거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지금 처해져 있는 여건이 고무렵하고 저는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없을 거냐 그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한 6개월 단위의 얘기가 아니고 한 2, 3, 4년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이 기회이지 않을까 근데 그런 기회가 오기 전에 변동성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고 3, 4년 놓고 보면 지금 이 시기가 그런 중소기업, 저평가되어 있는 중소기업한테는 네. 굉장히 큰 기회일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세제 개편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말했던 방식으로 만약에 된다면 굉장히 큰 기폭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배당소득세만
그 거기에 포함시켜준다면 포함시켜준다면 상속세 같은 얘기는 나올 필요도 없어요. 상속세는 사실은 우리가 자본시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 전체 시장 사회 전체의 그 세법을 건드리자는 거거든요. 이것까지 건드릴 필요는 없고 그렇군요. 그러면 충분하다.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요. 이 세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의무를 지워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의무 옆에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세금을 낸다면 우리의 권리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금융투자에 대한 그 서비스료를 우리한테 띄어가려면 금융시장의 룰이 좀 이 잘 짜여져야 우리가 네. 여기서 경기를 하기에 좋게 해주면 경기료를 가지고 가도 입장료를 가지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폐허로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게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건 하나도 안 해주면서 세금만 내라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강력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어요. 지금의 그 법은 좀 기형적이에요. 이거는 그대로 진행되면 안 되고 꼭 다른 나라처럼 배당소득세 포함시켜서 이거를 통과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배당이 늘어날 거고요. 배당이 늘어나면 전체 배당소득세에 대한 파이는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세수도 더 증가하게 될 거고 배당 많이 받은 국민들이 소비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 전반을 더 발전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형태로 만약에 그 금투세가 실행된다 그러면 저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 재산을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을 불릴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부동산이고 하나는 주식인데 물론 이제 근로도 있지만 근로소득만으로는 불충분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의 양극화 더 강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 요소 중에서 부동산 말고 주식 양쪽 이제 기둥인데 이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한 상태로 되면은 이미 부가 커져 있는 사람들만 좋을 뿐이지 새로 부를 이렇게 늘려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불합리하게 이제 세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사다리 걷어차기의 다름 아니다 생각하고 서준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식대로 개정이 일어나서 되면은 자본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받아들여야 어느 정도의 세금 내는 건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부동산도 잘 아시니까 부동산하고 비교해봐도 세제 차원에서 이제 이게 금융투자세 뭐 20%든 25%든 이런 식으로 부과가 될 경우에는 물론 5천만 원 이상이긴 합니다만 부동산에 비해서 월등히 열등한 자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부동산 가격 안정시켜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멀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는 저는 뭐 예측하기는 제가 능력이 안 되니까 모르겠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유리하죠. 부동산 물론 이제 보유세 그러니까 거주를 위한 보유세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또 거주에 따른 효용도 또 있는 게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딱 시행하는 순간 어떤 세금의 무게의 기울기 확 바뀌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세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위험도 있고 뭐도 있지만 부동산 말고 이것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 세금을 걷어들이면 사실 같은 지표에서 놓고 보면 훨씬 부동산이 유리한 자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그 부동산에 대한 세제하고 또 상속세에 대한 세제를 조금 덧붙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속세 50% 이상? 좀 많은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상속세가 계속 우리 사회에서 필요했던 이유가 부동산하고도 관련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지 이러면서 1가구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제 1억에 집을 샀어. 그런데 이제 돌아가실 때는 이게 100억짜리 집이 되잖아요. 그래도 세금이 없이 그냥 대물림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상속세가 없으면. 없으면. 그러면 분명히 1억인데 100억이 됐는데도 그건 일종의 소득인데도 세금이 없이 대물림이 계속되죠. 조선시대
봉건 시대처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대물림이 네. 가능한 시대. 그런 문제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너무 낮기 때문에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는 웬만큼 뭐 아는 곳 캘리포니아나 뉴저지 뭐 이런 쪽에 가면 2.5% 3% 정도의 보유세를 내거든요. 그러면 10년이면 한 25% 정도 내잖아요. 20년이면 한 50%의 보유세를 내고 그런 곳이라면 사실은 세금을 충분히 냈기 때문에 나중에 자산이 많아도 좀 상속세를 줄여줄 그런 저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이런 좀 불균형적인 세제에서는 상속세까지 없애면 부동산이 너무 유리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상속세에 대한 제가 이제 제안을 계속 하고 싶은 이유는 주장하는 게 있는데 일단 어떤 한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그동안 낸 세금을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100억 정도의 자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10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분이 이때까지 살면서 한 50억의 세금을 내면서 소득세, 보유세, 그리고 무슨 어떤 소득세라도 50억 정도를 냈다. 그럼 그 50억 정도에서는 감면을 해주는 거죠. 나머지 50억에 대해서 과도하다고 하는 그 상속세를 물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100억이 있는데 세금 한 푼 낸 거 없어. 그러면 그분은 그 100억에 대해서 세금을 좀 내시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거를 조정을 해주면 그러면 그동안 세금을 계속 내는 거에 대한 저항도 많이 줄어들 거고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사실은 지금 세금은 소득자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소득을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계속 세금을 내니까 많이 내니까 사실 재산 형성이 굉장히 어렵고 아까 사다리 걸어차기 얘기하셨죠. 재산 형성을 한번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아주 미끈한 길 위에 고속도로 위에 올라간 것처럼 쫙 뻗어나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올리기까지는 세금이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못 올릴 수가 있어서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근데 문제는 지금 경제 정책가들이 자본시장에 부가 없기 때문에 없다기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거고 이제 좀 관심을 이제 좀 가져주시고 자본시장 발목 좀 놔주시고 그랬으면 참고로 좋겠다. 참고로 공직자는 한 주식당 3천만 원 이상을 갖게 되면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좀 합리적으로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그 관료들이 주식은 우리 가지고 있으면 신고해야 되니까 뭐 가지겠어요. 부동산만 가지게 되고. 그럼 그 관료들이 정책을 펼칠 때 부동산에만 유리한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갈 수밖에 없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금통위 위원이든 누구든 그렇게 되면 나라의 경제의 균형이 사실은 이제 더 이상은 그 불균형으로 계속 굴러가기에는 조금 지금 힘든 저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 자산의 격차가 벌어진 부동산과 주식 격차가 벌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책을 짜는 사람들이 어떤 걸 소유하고 있느냐. 정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책을 가진 사람들이 주식을 가진 범죄자 취급을 하거든요. 너 이거하고 무슨 이권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 되면서. 근데 주식은 그런 게, 아니 부동산은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짜는 사람들이 당연히 부동산 쪽으로 재산을 모을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정책 펼칠 때 어디에 더 유리하게 할 거냐. 나는 정말 공정하고 싶지만 집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집에서 바가지를 팍팍 긁혀. 그럼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정책의 그 방향성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자, 혹시 또 마지막으로 못하신 얘기 있으시면? 세금이 정정당당해야 정정당당한 사회가 된다. 훌륭한 명언이십니다. 근데 정말 이거 혹시 좀 정치권에 계신 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왜 보셨으면 좋겠냐면 몰라요. 정말 깜짝 놀라요. 너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몰라서 좀 들으시고 좀 참고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변에 아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가서 한마디씩은 꼭 좀 해주셨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세제 개편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세제 개편이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을 좀 끌어올리는데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진짜 전문가들, 약간 거기에 대해서 잘하는 전문가들을 폭넓게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뭐 한 몇 명에 대한 전문가들만 이렇게 TF로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폭넓은 전문가들을 뭐 아니면 100명, 200명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맞아요. 그런 의견을 그 정도에서 이렇게 좀 모으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한 인식도 조금 좋아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 있는 곳에 그 저기 출산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네. 한국에 보면 그러면 사실 그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 자꾸 이 빈부격차를 기반으로 기업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정당한 룰을 만들어 놓고 그 룰 안에 놀게 하면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 룰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정말 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정말 많이 해보게 됩니다. 자, 월간 서준 씨 오늘 1부와 2부를 통해서 긴 시간 여러분하고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런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우리 서준 씨 교수님께 다시 한번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로서 그리고 또 투자자의 선배 투자자로서 계속 자리매김해 주시길 빌고 오늘 귀한 자리에 마련해 주신 우리 정채진 프로님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